안녕하십니까. 채널조의 개그로 다시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캐나다 토론토 아카데미에요. 아카데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그 다음 카페 보면 다이어트 몸짱바이 트레이더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거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더락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이 어떻게 주셨냐면, 몸바디와 식단미 운동은 운동이치 올렸습니다. 체지방은 잘 빠지고 있는데 전에 지적하신 문제점이 근육량과 함께 빠져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제 나름대로 배불리 맛있게 먹고 있고요. 운동이야 주님 전화하는데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근육량이 함께 근육이 떨어지는 건 운동 강도가 약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휴식이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운동 강도 올리세요. 단백질 섭취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체중당 2.2에서 4.4g까지 먹습니다. 근데 보통 4.4는 올림픽 선수들이고 미니멈 2.2는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양제 질문이죠. 궁합 비타민과 오메가 시중에 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타민 센트륨은 저는 안 먹고요. 저는 보충제는 디자인 포 헬스 먹어요. 디자인 포 헬스. 디자인 포 헬스를 먹고 있습니다. 디자인 포 헬스. How you doing, buddy? Yeah. Design for history 먹어요. 그 다음에 SP 운동 다이어트 식단 섭취량 질문입니다. 오케이. 라이언 젠 님께서 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진하고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네. 지금 나이 30, 키 175, 체중 75, 나가는 남자. 인바디는 뭐 9000g 잴 수 있고요. 자, 아침에 뭐 이렇게 먹고 바나나 먹고 탄수화물 자 운동 이렇게 하고 질문. 이렇게 해도 체중 감량은 될까요? 궁금한 지식으로는 비만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유산소 운동 필수. 유산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올리죠. 산책 추천하고요. SP 하면 유산소가 정말 필요 없는지 일단 해보세요. SP. 자, SP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아놀드 홍님도 알을 배기게 만든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SP 하시고 두 번째 식단 섭취량이 궁금한데 탄수화물 안 먹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음료를 좀 먹게 되어도 포만감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지만 자. 끼니당 저는 보통 300g 먹어요. 보통 300g 먹고요. 그래서 몇 끼를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총 단백질량.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중당 2.2에서 4g까지 먹고요. 보통 2.2g 정도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질문은 자세하게 정보를 주세요. 본인의 정보, 본인 사진, 그 다음에 일주일 총 식단량, 그리고 나서 식단 사진, 인바디 사진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가슴 운동 질문입니다. IHO53 가슴 운동 질문. 자, 가슴과 등 사이에 갈비뼈가 아파서 가슴 운동을 안 한 지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약 4개월 전에 병원 가서 겨드랑이 근육 타박상이라고 시라고 하는데 낫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팔을 넓게 벌려 푸쉬업하면 겨드랑이가 많이 아프고 좁고 그래도 다행이야. 아프지 않아 좁게 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좁게 하면 되지만 산도 운동만 되고 가슴은 거의 안 되네요. 좁게 팔굽혀펴기는 하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슴 운동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가슴 좁게 벌리시고요. 푸쉬업을 600개 한번 해보세요.
뻥안 치고 그 다음날 가슴 못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횟수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도 운동을 하세요. 운동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가슴 운동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아픈 방식으로 하다가 600개 해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SP 30 하면 못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시간을 줄여서요. 그래서 안 아프게 운동해야 됩니다. 일단은 안 아프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강도를 올리시기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안 아픈 방식으로 해보세요. 푸시업에도 운동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한 질문을 원하시면, 자세한 답을 원하시면 인바디 그리고 자세하게 좀 올려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유튜브 오늘 질문으로 갈게요. 유튜브로 가서 보면, 자,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 훈련 열심히. 아, 제레미 트레이너 지금 물 마시고 있고. 아, 그러면 저는 여기로 다시 복귀. 오케이. 왔어요. 왔습니다. 아, 그러면 보자. 유튜브 보면 형 너무 좋은데 에디터 있으시면 한 5분 가량으로 뿅만 뽑아주시면 보는 사람도 편할 듯. 아, 기다리세요. 네, 형 그러면 동생인가 알렉스? 기다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조만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한번 갈까? 응,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사무실로 왔어요. 오케이. 아유,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고야 말았어요. 자, 사무실로 왔어요. 자, 사무실 좋네. 물도 있고. 물 마시면서 해야지.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아, 자, 오케이. 네, 자, 일단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돈 받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일단 돈은 무조건 받습니다. 일단 돈을 받겠습니다. 저 친구들 돈을. 자, 돈 받아야 되니까. 자, 자, 그러면 편집 일단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좀만 기다려봐요. 네. 자, 윌리엄 훈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어깨 운동을 장기간 계속하다 보면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부상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못하면 충동 증후군이 발생이 되죠? 제대로 하세요. 정확하게 천천히. 오케이? 자, 윌리엄님, 트레이너님 근육 운동을 하면 관절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잘 못하면 관절이 염증이 생기죠. 잘 못하면,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면 오히려 더 탄탄해집니다. 오케이? 자, 이반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겠죠. 네. 임다인님, 아, 임다인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구독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답글 남겨봅니다. 군 생활하기까지 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사회생활 적응에 너무 바빠서 운동을 소홀히 하였더니 식성 그대로고 오히려 잦은 야식 회식의 인바디 결과가 장난 아니게 흉내를 나왔습니다. 체지방 36kg, 근육량 48. 항상 감독님 코치님 시간 운동한 혼자 해보려는데 낮아진 운동량이 식단이 발목을 잡네요. 탄산 섭취는 아예 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탄산물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자,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는데, 자, 제가 조금 있으면 계속 보세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체지방이 감량하면서 근육이 늘기는지 조금만 기다려서 임다님 이 비디오. 오케이? 그거랑 탄수화물이랑 관련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거 한 번에 엮어서 해줄게요. 자, 고은빈님,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영상도 잘 보고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가라데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21살 키 160에 55kg 여자입니다. 운동은 보통 6시 시작에 10시에 끝나는데 운동 시작하기 전 저녁과 끝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더요. 시간이 되는 날 오전에 산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점심 때 낮잠을 자는데 산행 후 식사, 낮잠, 산행, 낮잠, 식사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낮잠을
끝나고 하는 게 자는 게 낫겠죠. 필요하면 안 필요하면 산행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때 자면 좋겠죠. 자,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강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운동에 탄수화물 본인이 정말 몸이 마음에 든다라면 탄수화물 현미밥 같은 거 드시고요. 야채랑 고기 드시고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먹던가 흰밥을 먹으세요. 몸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내가 지방을 빼고 싶다 운동 전에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먹으면 조금 먹던가 운동 끝나고 나서 과일 같은 거 말고 야채 같은 거 드세요. 오케이? 자, 일단 자세한 사진이랑 그런 거 제가 일단 몸보고 평가드릴게요. 우리 카페 가입하세요. 여기 요 비디오의 밑에 정보란에 보면 우리 카페 있어요. 다이어트 보정 마이테너저 카페인데 거기에 그 가입하셔서 질문 게시판에 본인 사진 인바디 뭐 그런 거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평가 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 최현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SP15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세럼글라스가 헬스 해보고 싶어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초보자는 3대 운동부터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대 자극이 벤치프레스 가슴 자극을 느끼기가 너무 힘드네요. 초보자들이 벤치프레스 혹은 하이드윙 덤벨 프레스 하면서 가슴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건 가슴 근육이 너무 작아서일까요? 푸시업 몇 개나 하세요? 일단 푸시업 한 100개 정도는 해. 정자세로 5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벤치프레스 하죠. 아마 50개 못 하실 거예요. 그때는 푸시업 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슴에 힘 주무셔야 합니다. 아직 힘 주는 거 모르잖아요. 푸시업 일단 열심히 하세요. 50개 할 수 있으면 벤치프레스 하세요. 오케이? 3대 운동을 저는 옛날에 3대 운동만 해서 처음에 1년 동안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만 했습니다. 그게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또 있다 제가 하는 이유 때 하나 답변해. 오케이. 운동 하나도 모를 때 SP 연습에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악플 달리는 거 뭐 신경 안 써요. 자. 아 여기 있다 이 질문. 보통 사람들이 벌크업과 체지방 감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왜 벌크업과 체지방 감소가 같이 돼야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벌크업에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스테로이드 쓰는 분들은 체지방이 높아도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에서 맞으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높아요. 그런데 내추럴인 분들은 잘 봐요.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거 아무렇게나 막 먹죠. 자, 그러면 그랬던 분들은 몸에서 인슐린을 올려요. 인슐린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인슐린은 에이징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나이를 그러니까 몸에 있는 셀들을 되게 나이 먹게 만들죠. 자, 인슐린을 많이 올리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인슐린을 많이 올렸을 때 쓰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지방을 추적합니다. 지방이 높아지면 그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 갑상선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면서 더 많이 에스트로겐 올라가요. 그러면서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고 자, 그래서 근육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봐요. 체지방을 줄이면 왜 근육이 많이 느냐면 체지방을 줄이면 인슐린이 저항이지 않고요. 민감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려고 해서 탄수화물을 더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매니지를 잘 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갑상선 기능도 제대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체지방이 낮아져야 막 5% 내려가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겠죠. 근데 한 10% 정도는 내려가야 그 정도 10에서 한 12 정도 사이는 유지해야 테스토스테론이 사람마다 달라요. 더 높아집니다. 20%보다는. 그래서 벌크업 한답시고 막 먹지 말고요. 깔끔하게 잘 먹고 탄수화물 매니지를 잘 하신다라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도 올라가서 근육도 증가시키고 지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뚱뚱하면서 그렇게 벌크업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 살 다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근육을 싶으면 체지방을 빼십시오. 탄수화물 조절해서. 오케이? 자, 이지현님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또 질문 남겨보세요. 되셨을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스쿼트를 열심히 하겠네요. 특별히 매일 크게 넘어서.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먹는 것도 그렇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단기간에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동시에 빼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자, 나 같은 경우는 근육부터 좀 늘리고 지방 끝하는 식으로 한 번에 한 개씩 했는데 체지방 줄이 체지방을 줄여야 근육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막 5% 되는 게 아니라 체지방 일단 15 넘는 분들은 줄이세요. 20 넘는 분들 줄이세요. 그래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올라가서 좀 더 근육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무대포로 하지 마시고 조영성님 초보자용 스쿼트는 쉬지 않게 물게다지 하고 하지 않나요? 일단은 자기 체중을 다룰 수 있을 때 체중을 다는 거죠. 조용성 멋져요. 감사합니다. 정찬수 세트는 4세트인가요? 운동마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유형기 슈퍼세트네. 슈퍼세트, 컴파운드 세트 뭐 다 하죠. 자, 그 다음에 휴먼 웨퍼님 무분할 자기 몸무게로 3대 각각 5개씩 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일단 SP15를 마스터하세요. 자, 이상헌님 악소리에서 힘듦이 느껴짐. 네, 요새 아유 새로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근육통이 엄청납니다. 영어가 짧아서 혼자 알 수 없네요. 그 김남균님.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 다 대답했고요. 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다음 여기 링크 요 밑에 여기 밑에 클릭하셔서 다이어트 문장 바이 틀어줘 카페를 가세요. 가입하시고 질문 게시판에다가 인바디 본인 일주일치 식단 몸 사진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비디오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뭐 글로 이렇게 조금씩 써놓으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건 그냥 보통 이렇게 게스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자세하게 올려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자, 안녕.